우리 지역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대, 강릉 원주대와 한림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강원대는 강릉 원주대와 함께 통합 모델을 제시해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 원주대 통합을 위해서 오늘은 춘천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글로컬 대학 지정 아주 학교가 좀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강릉 원주대와 그 좀 통합 모델로 이제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됐어요.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강원대학교는 사실은 제가 2016년에 총장에 취임을 했는데요. 네. 2016년에 총장에 취임할 때 우리 강원도의 어떤 현실이나 또 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또 뭐 인구가 급감한다든지 네. 또 지역의 경제가 위축된다든지 또 지방대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2016년 제가 총장이 시작할 때 그때 강원대학교의 비전 2030이라는 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때 이 대학의 연합대학 체제가 그 목표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글로컬 대학 사업을 위해서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급조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적어도 국립대학만이라도 통합을 해서 이 강원도의 여러 정책들과 함께 대학과 함께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혁신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을 만나게 돼서 네. 원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계획을 좀 이렇게 서포트 받을 수 있고 네. 한 것이라서 더욱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 올 한 1월부터 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 지자체라든지 또 지역의 시민분들과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대학과 지역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구성원들과 함께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2016년부터 이제 1도 1 국립대 연합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를 저으시다가 요번에 네. 글로컬 대학 선정되면서 모터를 달게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도에 네. 강릉 원주대와 그 연합대학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적어도 교양 인문 쪽이라도 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인문 교양 11자형 인문 교양 벨트라 그래서 네. 춘천과 원주 강릉과 삼척이 인문학 쪽의 수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2021년도에도 제가 이제 두 번째 대학 총장에 연임을 하면서 21년도에 20년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네. 21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의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대학의 어떤 연합대학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그 좀 평가도 받고 구성원들의 의견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컬 대학 이제 공식 사업 명칭이 글로컬 대학 3국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번 정부가 지방화 시대라는 기치하에 네.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가장 그 교육부의 가장 큰 사업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글로벌이라는 단어와 로컬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요. 네. 사실 글로벌이라 하면 뭐 그 세계적인 어떤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만 네. 이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으로 글로벌 대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그 담대한 개혁. 즉 네. 지금까지의 대학 시스템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 대학만의 어떤 담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그 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글로컬 대학 34업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강원대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30의 비전 계획을 좀 실행하고 계셨는데 지금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학들은 뭐 지역적인 문제로 그 지역과 함께 즉 강원도의 현안 문제나 또 강원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대학들은 담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는 그동안 비전 2030에서 우리의 목표로 삼았던 그 강원 1대1 국립대학 연합대학 체제 구축인데 막상 네. 토론하고 논의가 될 때하고 또 이거를 강원 1대1 국립대학을 출범하자 했을 예. 때하고는 그 구성원의 어떤 반응이 그쵸.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체감 온도가 좀 달라지니까 네,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직원들, 학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생각보다는 그 특히 학생들한테 이 글로컬 대학의 취지라든지 강원 1대1 국립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업 듣고 또 학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 대학과 함께 그 내용을 갖다 공유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거의 한 60여 차례 그 구성원들 즉 교수, 직원,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논쟁도 하고 네. 뭐 해서 이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우리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또 외부의 그렇죠. 또 뭐 그 시민들이라든지 동문회라든지 네. 지자체하고 또 이 공감을 하고 또 서로 합의에 이르는데 상당한 진통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갑자기 좀 훅 하나 질문 좀 드리자면 네, 네, 네. 사실 이 1도1 국립대 추진이 알려지면서 국립 그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됐을 때도 그 이후로 이제 삼척에서 동문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삼척 캠퍼스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 때문에 반발이 좀 심했거든요. 네. 삼척 캠퍼스는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그 사실은 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추진하게 된 어떤 뭐 근거, 네. 타당성 같은 것들 중에서 이 삼척 캠퍼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말해서 이 삼척 그 동문회라든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네. 같은 생각이면서도 또 다른 생각은 이 우리 강원도의 그 영동 지역의 영동 남부 지역이죠. 네. 뭐 삼척 태백 그 동해라든지 이쪽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네. 청년들이 지금 없는 그런 네. 그 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원 1도1 국립대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또 반대로 이 동문회라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원 1도1 국립대학이 추진되면 삼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조금 서로 좀 반대되는 의견이 그쵸. 있습니다만 네. 그 뭐 아마 지금 꽤 많은 저 의견에 좀 이렇게 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은 1도1 국립대학이 되면 강릉 원주대와 강원대가 되면 네. 아마 영동 지역에 오는 학생들이 교육 수요자들이 좀 더 강릉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삼척이 소외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쵸. 걱정을 하는 네.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은 그야말로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네 개 캠퍼스를 각각을 지역 밀착형 캠퍼스로 한다. 지역 밀착형 캠퍼스란 것은 각각의 캠퍼스의 특화 분야를 네. 지역의 특화 분야로 대학을 특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로 네 개 캠퍼스는 그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 때문에 피해받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네. 상호 보완해서 그 강원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강원 1도1 국립대학이 만들겠다는 것이 강원 1도1 국립대학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네. 그 우려하시고 그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반대로 강원 1도1 국립대학이 추진된다면
그런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특성화로 인해서 네. 아마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개 대학이 네 개 캠퍼스가 되니까 네. 기존의 세 개 캠퍼스에서 네 개 아 기존에도 네 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네 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모습들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척의 우려 뭐 그쪽 동문회나 주민들의 우려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 동문 여러분들이나 삼척의 시민 분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척 경우에는 지금 수소 에너지 스마트 네. 수소 그 에너지를 갖다 특허 산업으로 생각하고 또 재난 방재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계 지역에 우리가 보건과학대학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실버 타운으로 실버 타운을 위주로 한 대학 도시로 네. 발전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특성화 분야를 정하고 대학을 지원을 하고 또 그 대학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그렇죠. 이전보다 좀 분명하고 네. 뭐 어떤 대학의 어떤 캐릭터를 네. 가지게 돼서 아마 우리 학생들 즉 청년인구 유출을 아마 좀 막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네요. 아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 세계 네. 분야만큼은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대학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만큼 네. 뭐 지역에서도 관심과 좀 애정을 있는 눈빛으로 좀 봐서 네,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강원 특별자치도, 이 강원도에서만 강원 지역에서만 지금 강원대, 강릉 원주대 통합 그리고 한림대가 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는데 두 곳이 선정이 됐어요. 이 도 내에서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좀 어떤 의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은 뭐 제가 교육부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지역 안배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모든 저 이전에 선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렇죠.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그 담대한 개혁 어떤 대학들마다 아주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의 경우에는 강원 1도 1 국립대학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 동반 성장형이 특징이었다면 한림대의 경우에는 대학 교육의 혁신을 네. 특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된 10개 사업단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그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모델로 아마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모델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이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 두 개 대학과 또 한림대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 두 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좀 뭐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한뭐 지방대 위기, 뭐 글로컬 대학 지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 계속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좀 일단 지방대 위기 관련해서 취재했던 리포트 잠깐 한번 보시고 네. 이야기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는 총 19곳. 모두 지방에 있던 대학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88곳 중 85%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권역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계획.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자, 일단 영상 짧게 보셨는데 지방대학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와... 이 참 되게 암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통합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도 1 국립대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이미 2016년부터 하고 계셨다는데 또 배경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역에 뭐 사실은 저 이 지방 소멸 문제나 어떤 지역의 어떤 산업의 위축이라든지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뭐 인구 급감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지역 균형 발전이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방 대학의 역할이란 것은 뭐 다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혁명이다 해서
산업이 고도화되니까 지자체만으로의 힘으로는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연구력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아이디어를 지자체와 함께 공유해서 그 성장 동력을 대학에서 성장 동력을 제공해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고 이 아마 그거에 가장 야심찬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대의 경우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네. 뭐 이런 계획입니다. 즉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둘 국립대학이 또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캠퍼스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대학을 일도일 국립대학 체제로 통합을 하고 네 개 캠퍼스를 각각을 특성화하고 또 연합하고 공유하고 통합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래서 각각 네 개 지역의 대학 도시를 이 국립대가 주도해서 국립대 캠퍼스가 네 개 지역을 대학을 베이스로 한 그 도시로 좀 탈바꿈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강원도가 글로벌 미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백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지역이 살고 대학이 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립대학이 통합을 해서 어떤 학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저 모든 학문 분야를 저희들은 국립대다 보니까 책무성을 가지고 좀 학문의 다양성이나 미래 또 어떤 학문의 생태계가 혹은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국립대는 아무래도 여러 분야를 다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경쟁하지 말고 좀 보유하고 사립대는 좀 보다 더 특성화하고 해서 사립대학은 강소대학으로 좀 변모해 가고 국립대가 사립대와 좀 공유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강원 일도일 국립대학이 이 강원도 내에 있는 여러 사립대들을 오히려 기초학문 분야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격이나 온라인으로 서포트해줌으로써 같이 상생하자 뭐 이런 취지가 큰 뜻이 담겨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좀 지방대 학생 모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런 이제 지방대의 위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 계시면서 좀 위기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피부로?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또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도 그 대학 정원을 뭐 계속 감축하는 정책을 뭐 정부 때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감축을 해왔습니다만 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한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즉 2030년이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자원이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선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204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학력 인구가 즉 대학 입학 자원이 4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로 절반. 반으로 한 10년 동안 줄어들 거다 해서 지금 원래 2023년도니까요. 2030년까지 한 6, 7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다 해서 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으로 지역에 30개 대학을 선정을 하고 그 30개 대학은 다 대학마다 담대한 개혁으로 어떤 혁신 모델을 좀 제시하고 이 30개 대학만 지역에서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30개 대학이 선도 모델이 돼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대비하도록 좀 그런 사업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은 시간이 좀 여기까지 준비가 됐는데 앞으로 다음 편에 이 일도 일 국립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영 강원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